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문동은의 엄마 정미혁 역을 맡아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인 배우 박지아 씨가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지아 씨는 최근 뇌출혈로 투병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9월 30일 JTBC는 박지아 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박지아 씨의 한 측근은 해당 매체에 최근 뇌출혈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연기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컸던 배우였기에 안타까운 소식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과 연기에 대한 열정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지아 씨는 2002년 영화 해안선으로 데뷔하여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극단 차이무 출신으로 탄탄한 연기력을 자랑하며 연극과 영화를 오가며 다채로운 작품에 출연했죠. 그의 대표작으로는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숨, 광해, 왕이 된 남자, 석조저택 살인사건, 창궐 등이 있으며 드라마에서는 손더 게스트, 굿 와이프, 수상한 파트너 등의 작품에서도 활약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2007년 개봉한 영화 기담에서는 아사코 엄마 귀신 역을, 2018년 영화 곤잠에서는 원장 귀신 역으로 출연하여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가 표현한 섬뜩하고 서늘한 연기들은 장르 영화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각인시켰는데요. 특히 최근 그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글로리에서 주연 송혜교가 맡은 문동은의 엄마 정미희 역으로 출연하며 대중에게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미희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채 가정폭력까지 행사하는 어두운 캐릭터로, 박지아 씨는 주황색 머리에 폭력적인 모습을 리얼하게 표현하며 시청자들의 감탄을 자아냈죠. 그의 뛰어난 연기력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이들이 그를 신스틸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투병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특히 박지아 씨는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던 배우였는데요. 그가 촬영 중이던 드라마 살롱 드 홈즈는 그의 유작이 되었습니다. 박지아 씨는 이 작품을 비롯해 이미 여러 작품의 촬영을 마친 상태였으며 각 작품들이 곧 공개될 예정이어서 많은 이들이 그의 마지막 연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한편 고인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습니다. 동료 배우들인 송혜교, 박성훈, 정성일, 김희어라, 김건우 등은 직접 빈소를 찾아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예정입니다. 송혜교는 빈소에 근조화를 보내며 깊은 애도를 표했으며 배우 임지연, 엄혜란, 차주영, 김은숙 작가 등도 각자의 일정에 맞추어 고인을 추모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죠. 박지아 씨는 더 글로리의 제작에 참여하면서 김은숙 작가에게 추천받아 출연하게 되었고, 촬영 후 김 작가로부터 너무 알코올 중독자 같다 라는 찬사를 들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정도로 뛰어난 배우였는데요. 갑작스러운 비보에 그의 팬들은 물론 많은 동료들이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또한 박지아 배우님 너무 일찍 가셨다, 더 많은 작품에서 보고 싶었는데 안타깝다, 정말 좋은 배우였는데 그립다, 더 글로리에서 인상 깊은 연기였어요 라며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요. 작품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던졌던 박지아 배우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